오늘 설교 제목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참으로 이와 같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 속에 있어요. 분명히 종에게 두 가지 모양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와 그때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백성이 말이에요. 이 니네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려 하신 그 뜻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 두 번째 사명을 받고 외친 말씀이 뭡니까? 40이 지나면 니네는 무너지리라. 40이 지나면 니네는 무너지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유창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단 이 하나님께서 전하라신 이 말씀만을 외친 거예요. 니네는 3일 길을 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루 길을 다니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40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40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아 이렇게 하루 종일 다니면서 외쳤어요. 누가 봐도 미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낯선 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백성들이 이 놈은 어떤 놈이야 하고서 그냥 욕을 하고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했어요. 그래서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제1차 그 바벨론 침략 때로서부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이 니네 백성들은 사람의 말로 아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대선일과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그 니네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니까 이 소문이 왕에게 들린 거예요. 자기도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서는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혹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아느냐? 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을 감찰하셨습니다. 우리가 3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도 돌이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라 하신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처럼 기뻐하시는데 하늘에서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니느웨는 12만여 명이래요. 그러니 이들이 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요나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대. 본문 1절을 보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면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가장 기뻐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다음으로는 이 선지자 요나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 김명숙 목사가 기쁨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33년을 향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더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구원받는 것. 참 어저께도 어떤 분 한 분을 우리 친족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근데 그가 무슨 또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전에. 그래서 그 재단에 가서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준다는 확신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산다. 이분은 산다. 그래서 진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또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아파 죽겠다고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전화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시오.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잘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시오. 아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저께 만났더니 자기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제는 하지 말래. 요러고 앉았어. 그렇게 사람이 악해요. 급할 때는 기도받고 고쳐주니까 또 그러고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러니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불쌍하니까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또 이제 또 하나님도 역사로 또 아프면 그냥 내도 내사 둘 수가 있냐고. 이렇게 사람들이요 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를 사랑한 것처럼 니느웨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서 이렇게 심히 싫어하고 노하고 있으니 정말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요나서를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기록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못된 사람인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요나서를 쓰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자는, 이런 요나는 말이야 지옥불에 던져 받았어. 멸망의 형벌을 받았어. 영벌에 처했어.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요나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이라는 게 좋은 것만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나가 니네 백성의 구원에 대하여 심히 싫어하고 노할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근데 그의 사고는 철저히 반평화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느냐 하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수의 나라,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반드시 자기가 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데 대해서 요나는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싫어하고 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생명은 생명으로, 아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이는 아는 자야. 거기다가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안 걸 알아요. 왜? 선지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다. 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미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니느웨 백성이 듣기만 하면, 이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다스로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를 바다에 그냥 쳐넣었을 때에 그냥 거기서 죽여버렸어야 돼요. 먼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가 이 요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끼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살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녹아서 죽어 다 흡수돼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요나가요. 참 요나의 또 좋은 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요나가 나를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지리라. 아 그래가지고서는 그 선원들이 던졌잖아요. 던졌는데 이 요나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서 이때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육지에 토해내라. 그러니까 토해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이는 그 깊은 물고기 바닷속에서도 기도했고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어요. 기도.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지금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나를 이렇게 아끼셨다.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요나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뜻과 고집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이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행동이 합당한 것인지 합당치 아니한 것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는 요나를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라고 책망하셨어요. 책망을 들은 요나는 회개치 않고 여전히 니네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초막을 졌어요? 자기를 위해서 요나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했대. 성읍이 망하는 꼴을 보고자 하고 있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요나의 마음이 강팍한 상태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지자요. 완악한 선지자요. 쓸모없는 선지자요. 내가 이러한 자다. 이러한 자다. 하고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제가 11살 때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죽은 동생을 바라봤잖아요. 대낮에 그것도 하늘문이 열리는 이 광경을 바라봤고 주님께서 나를 밤중에 불러서 주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지만 교회를 안 갔어. 이 서울에 오면서부터 7년 동안. 근데 예수, 우리 남편이 나를 인도했거든요. 전도했어요, 나를. 그래서 내가 목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종을 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우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고 듣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7년이라는 세월을 교회를 가지 않고, 근데 기도 생활을 했어요. 거기다가 17년 동안 우리 남편하고 한 교회를 섬기는데 엉터리야 엉터리. 그냥 8개월씩도 교회도 안 가고 우리 남편이 외국에 가면 안 가. 어디 가면 안 가. 그런 신앙
불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33년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도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주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우린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방랑쿠를 준비하셨어요.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랑쿠를 준비하사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랑쿠를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지게 하셔서 그의 괴로움을 면케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요나가 방랑쿠를 인하여서 심히 기뻐하고 있어요.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요나가 방랑쿠를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방랑쿠를 씻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곧 시들어서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또한 준비하셨어요. 8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니까 요나가 기절할 지경이 된 거예요. 이때에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습니다. 이렇게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이 방랑쿠를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아 이렇게 9절에서 증가하고 있다니까요. 요나는 니네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을 내었는데 이번에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랑쿠를 인하여서 성을 내고 있어. 이 방랑쿠이 망한 이 망한 방랑쿠를 인하여서 성을 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방랑쿠이 망하는 것을 보고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만 명이나 되는 이 니네 백성보다 이 방랑쿠를 이 방랑쿠를 아끼고 있는 이 요나 이 선지자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선지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이 요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이러한 자다, 이런 못된 자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랑쿠를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요나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랑쿠를 아꼈대요. 하물며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겠어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대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이것을 어떤 주석에서 읽어보니까
이성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3, 4세 이하의 어린 아이를 뜻한데 그게 아니고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일지라도 아무리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증가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성민이잖아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한두 명 보낸 게 아니라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어요. 징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셔서 말이에요.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펴보신 분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비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 수가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살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을 때에 홀연히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성도들과 같이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딱 일어서고 열한 제자가 다 일어서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초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권능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